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 권력과 재물이라고 굳게 믿으며 이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지 못하여 헛된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연구하였고 마침내 그 결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 만족되어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2012년에 발간된 100만 원의 행복이라는 책을 쓴 카를 라베더 씨는 1962년 오스트리아 린치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시장 장사를 도와주며 자랐습니다. 그는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실내 장식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이미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성공은 카를 라베더에게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서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부요는 단지 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카를 라베더는 삶에 대한 만족과 의미를 쉼없이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남미로 떠난 여행에서 그는 유럽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뒤떨어진 삶을 사는 그곳 주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빌려준 적은 돈 500유로 약 70만 원으로 한 가족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들의 경제적 자리까지 도울 수 있게 됨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중남미에서 무담보 소액 대출이라는 아이디어와 만나게 되었고 적은 돈으로도 빈곤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했던 것들을 차례로 팔아서 직접 소액 대출을 위한 단체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카를 라베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여 마이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대출 기관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전에 100억 원을 소유했던 100만 장자인 카를 라베더가 이제 가진 것은 배낭 두 개에 모두 들어갈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애 처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더 많은 부와 사치가 곧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치와 소비를 멈추고 진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또한 친한 척하는 직원들도 중요한 사람인 척하는 손님들도 모두 배우 같았고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는 오성급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재산 100억 원을 모두 기증하였고 지금은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여 매달
1000유로, 한국 돈 133만 원을 벌고 있는데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다고 그의 책 100만 원의 행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야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 때에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참회록을 쓴성 어거스틴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